짭비뚜. 둠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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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둠바. 반사 여러분들 코넬입니다. 오늘은 또 제가 어떤 날이를 칠 것이냐. 한국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이 언젠지 아나? 라면 먹을 때, 김치를 못 먹게 했을 때, 천만에 삼겹살 먹을 때, 소주를 못 먹게 했을 때, 천만에 휴대폰은 있는데 데이터를 다 썼을 때다. 듣기만 해도 무섭죠? 그래서 오늘은 또 제가 어떤 날이를 한번 쳐볼 것이야. 오늘은 오랜만에 싹비 몰래 카메라를 한번 기대가 됩니다. 기대가 됩니다. 어떤 몰래 카메라를 한번 해볼 것이냐. 여러분들 특히 똥 쌀 때, 지하철에 있을 때, 휴대폰이 있는데 데이터가 없다. 그러면 완전 사람 미쳐보는 거거든. 미쳐버려요. 진짜 그거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에요. 거의 뭐 약간 비유를 하자면 똥이 너무 급해가지고 주변을 탁탁 둘러보는데 공중화장실이 있어가지고 타다다닥 달려와가지고 똥 싸는 칸이 한 칸이 딱 남아가지고 촥 열고 뿌직 하고 쌌는데 휴지가 없어. 바지를 그냥 슥 하고 올린 그런 느낌일까? 그래서 오늘의 몰래카메라는 우리 착병에게 휴대폰 두 개 필요한 실험이 있는데 휴대폰 내 거밖에 없으니까 하나 빌려달라 이래 해가지고 형의 남은 데이터를 다 쓰고 돌려줬을 때 반응이 어떨까? 굉장히 무섭죠? 듣기만 해도 막 등골에 소름이 끼치고 막 땀이 삐질삐질 나죠? 슥슥슥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의 실험이 뭐냐? 제가 지금 폰이 한 대밖에 없어서 우리 형한테 휴대폰 좀 빌리러 갈게요. 그럼 편집하십니까? 형이? 네, 폰 좀 빌려주시죠. 빌려주시죠. 폰? 왜? 내가 뭐 실험 안 하니까. 근데 나 데이터 없어. 데이터 없다고? 브라처럼 실험을 제대로 치십시오. 오늘 4월 5일인데 무슨 벌써 데이터를 다 쓰셨단 말입니까? 아 데이터 안 써. 일본 거야. 안 걸렸어? 와이파이 틀어놓았어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아 형님! 이 정도면 이 극혐이네요. 곤지암보다 무섭다 이 정도. 야! 미친 이거 보세요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자 어쨌든 지금 휴대폰 달아내 성공했습니다. 아 보면 볼수록 기분 나쁘네. 어쨌든 제가 지금 이제 폰 작비형 폰을 빌려왔는데 스피커폰으로 한번 걸어볼게요. 010-998-209 작비형 번호는 209. 아 들리십니까? 자 전화가 왔습니다. 저장을 왜 이따구로 해놓지? 형! 아 저 오지마 기분 나쁜데? 왜 저를 공주님으로 저장해놓으셨죠? 해명하시죠? 공주님으로 저장해놓으셨죠? 이게 실험이 잘 안돼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부터 미션 시작입니다. 장비형의 휴대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한번 다 쓰고 반응을 보도록 합시다. 일단은 개꿀잼 공대생 유튜브 한번 쫙 시청하고 제 영상 조회수 하나 딱 올리고 제일 무난한 방법이 뭐 영화 같은 거 몇 프로 다운받으면 끝나지 않겠습니까? 제가 지금 파일 터 네 파일 터 가가지고 영화 다운받을 겁니다. 영화 다운받을 거라고요. 영화 몇 편 다운받아가지고 데이터를 다 소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2점 몇 기가 남았던 데이터를 다 썼습니다. 이제 거의 실험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으니까 작비형에게 휴대폰을 한번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뒤에 동네 사는 사람들이 나의 무자비한 댄스를 다 보고 있겠지? 부럽군. 우리 집 뒤에 살아서. 형! 폰 다 썼어? 아 이거 아직도 편집하십니까? 폰 잘 썼습니다. 야, 문자 하나 왔더라 아까. 문자 카톡이 아니라? 응. 그냥 영매고? 너 씨 뭐야 다 썼어? 데이터 씨 야 쓰라했어 안 쓰라했어. 나 웃지 마라. 야! 아 빡친다. 야 덕분에 데이터 다 쓴. 왜 근데 데이터 다 쓴 거야? 좀 짜증나게 하려고. 야 맞다. 아니 이제 4월 첫째 주인데 씨 데이터를 다 쓰면 어떡해. 나 똥 쌀 때 어쩌라고. 학문에 집중하세요. 미안해. 아 이건 아니지. 아 미안해. 아 내가 책임질게. 내 형은 책임질게. 아이씨 나랑 결혼하자. 내가 책임질게. 신고하자. 좋습니다. 어떻게 책임질 건데. 아씨 그럴 때 필요한 건 바로 KTY 데이터 박스. 데이터 선물. 내 데이터 박스를 아래로 드래그하고 선물하기를 선택하세요. 주고 싶은 친구를 선택하고 데이터를 통 크게 골라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데이터 선물 끝. 이렇게 해서 형한테 내가 데이터를 딱 보내주면은 그냥 데이터 걱정 끝. 뭐야 광고야?
야, 응? 나 잠시만 데이터 안 받을 테니까. 봐봐 봐봐, 벌써 데이터 왔어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받으면은 형 폰으로 데이터가 싹. 이거 진짜로? 알겠습니까? 그래서 얼마 줄 거야? 아 형님 10%만 빼주라. 10%? 그러니 필요한 건 Y 데이터 박스. 데이터? Y 데이터 박스에 데이터 그리용하면 친구들에게 데이터를 한 턱 쏠 수 있어요. 데이터 받을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. 내 데이터 박스를 아래로 드래그하고 데이터를 선택하세요. 한 턱 쏠 총 데이터 양을 딱 톤 크게 정하고 비밀번호를 딱 입력하면 친구들에게 데이터를 선물할 수 있는 URL 링크가 만들어집니다. 이 URL 링크를 친구들에게 각종 메신저로 전송만 하면은 끝! 야후! 커피 대신 데이터 쏘는 시대가 왔도다! 이 링크를 갖다가 이제 친구들한테 싹 뿌리면은 한 사람당 100메가씩 이렇게 탁탁탁탁탁 나눠줄 수 있어요. 알겠습니까? 10% 맞추라고. 자, 여러분들 혹시 KT 쓰시는 분들 중에 데이터가 부족하신 분들이 있습니까?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신 다섯 명에게 데이터 1기가 데이터를 쏘도록 하겠습니다. 빡빡빡! 어릴 때, 저희 어릴 때 생각해보면 막 아예 주고받고 많이 했잖아요. 그런 것처럼 LTE 요금제 쓰시는 분들도 이제 친구한테 데이터 선물하고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기능이 생겼더라고요. 그리고 KT 쓰시는 분들 지금 Y 데이터 박스를 다운받으시면은 500메가 보너스 데이터를 공짜로 드린다고 합니다. 무슨 뭐? Y? 이 데이터 박스 500메가? 500메가를 공짜로 주신다고 합니다. 우린데? 여러분들도 Y 데이터 박스 설치해서 데이터 걱정을 한 번에 끝내봅시다. 그럼 여기까지 공대 생겼습니다. 빠이! 나 10% 줄 테니까 저 오버 액션 과장 좀 해봐. 여기 좀 해봐. Y 데이터 박스 정말 최고인걸? 최고인걸? 남은 데이터와 월별 사용 내역 등을 손쉽게 확인하고 데이터 충전이나 Y 요금제 전용 혜택 그리고 데이터 룰렛 같은 기타 혜택들도 한눈에 볼 수 있어요. 거기다 지루할 틈 없는 다양한 이벤트 박스까지. 감사합니다. Y 데이터 박스 최초 가입 시 500메가의 데이터 선물도 있으니까 지금 바로 앱 다운 고고고. Y데이터박스앱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Y24 무비나이트로 매달 최신 영화를 공짜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.